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버주일학교에서 찬양과 건강체조로 회계로 섬기고 있는 홍종임 집사입니다. 제가 실버주일학교를 섬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구역장님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있던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했고 이후 합격한 뒤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전 실버주일학교인 포에버에 먼저 섬기고 계시던 이미숙 권사님의 권유로 실버주일학교 찬양보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실버주일학교는 매주 주일 3부 예배 후 오후 1시부터 지하 3층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실버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섬기기 위해 3부 예배 후 식당에서 실버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맛있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건강체조와 율동을 곁들인 찬양으로 실버주일학교 예배가 시작하며 이후 반별로 강당에 올라와 특송을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담당 목사님이 따뜻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간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매주 다양하고 맛있는 영양가 있는 간식을 드시면서 반별로 한 주간의 이야기거리로 교제를 나누십니다. 실버주일학교는 나이대로 반을 구성합니다. 75세부터 80세까지 가장 젊은 믿음반을, 80세부터 85세까지 소망반을, 85세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사랑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실버주일학교에 봉사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인생 선배이자 신앙의 선배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부담을 느끼셔서 봉사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버주일학교에서는 나이와 직책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학생이라고 불러드리는 걸 훨씬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 이런 호칭보다 모두가 학생, 누구누구 학생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학생들은 목사님, 누구누구 선생님, 스태 선생님이라고 따르시며 심지어 당신의 따님보다 더 어린 저에게도 깍듯하게 찬양 선생님이라고 인사를 해주시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실버 학생들을 만나며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시며 먼저 인사해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며 식사했어요? 라며 안부를 물어봐 주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실버 학교에서 다른 주일학교와는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입학은 있지만 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버 학교에서 오시는 모든 학생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매주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실버에서 인기가 많으신 고문으로 섬기시는 전정수 장로님, 지도 장로님이신 조창희 장로님, 박장도 부장 집사님, 그리고 담당 목사님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실버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버주일학교 학생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지하 3층까지 내려오실 때 걸음이 자유롭지 못하십니다. 우리 실버주일학교 학생들은 조금 늦게 지나가시면 넓은 마음으로 잠깐 기다려주시고 급할 때는 옆으로 조심히 먼저 지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시면 실버주일학교에 가지 못하시거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이해해 주시고 층이 달라질 때 지금은 지상 1층입니다. 지하 1층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몇 층인지 아시고 정확한 층을 내리실 수 있으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문을 적으면서 봉사의 자리에 몇 년을 섬겼느냐, 어디에 무슨 사역으로 섬겼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봉사하지 말고 주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잘 섬기는 일꾼, 봉사자가 되기를 늘 기도하며 섬겼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열심히 진심으로 순종하고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조은단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